안녕하세요. 이경신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Do not set up any wooden Asherah pole beside the altar you build to the Lord your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맨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 다른 불상이나 그런 일본에는 또 신사참배니 북한에는 김일성을 신성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And do not erect a sacred stone, for this is the Lord your God hates. 내가 자신을 위해서 주상을, sacred stone, 그런 주상 같은 거를 세우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나 자신도 혹시라도 나는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또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귀 쓰임받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희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건 모두 다싹 지우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나의 흠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주석을 달거나 주상을 세우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은 모두 다 없애버리도록 해야겠지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며 나의 인생이며 나의 삶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그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꼭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정말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이 의로움인데 하나님 앞에 참된 의로움임을 여기 말씀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특별히 정하신 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또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을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과 온 정성을 온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